아니 완전히 친일 내각이다. 친일 내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가 법률 대리인 명단, 이게 친일파 땅찾기 소송의 법률 대리인 명단에 올라왔어요. JT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변호사 중에 돈 벌고 싶은 사람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친일파라고 하더라도 자기 땅 억울하게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국가가 무리하게 땅을 가져간다고 생각해서 재판을 통해서 땅을 찾으려는 노력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자유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변호사도 당연히 법적 조력을 해줄 책임이 있고, 저 친일파들이 지금 뺏기는다고, 본인들 뺏긴다고 생각하는 땅의 현재 시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요. 한 건 잘 되면, 아, 변호사 또 두둑해져요. 그렇죠. 두둑해지지. 그래서 외제차 타고 렉서스 타고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외교도 해야 하고 이제 나라의 비전을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료라고 한다면, 예. 그보다는 좀 더 결기가 있는 사람이, 그런 돈을 줬기보다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뜻에서 우리가 지금 저런 거를, 우리도 아니지 JTBC 같은 총평 방송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JTBC가 보도를 했다는 거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는 사실은 보수적인, 그러니까 중도 보수적인 입장의 방송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건 좀 심하다 그러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공직자가 되려면 최소한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됐던 거 아니냐라고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청문회를 잘 통과하는 이유는 권력을 계속 잡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을 휘말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나름 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를 할 꿈이 있는 사람 같으면 변호사 시절에도 저는 친일파 소송에서 설령 10억을 번다고 하더라도 안 하죠. 안 하죠. 그리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자기 자신을 다듬어 오는 건데.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소송을 받아들이고 돈을 벌었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대우각성해서, 그렇지 않죠.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충암고 4년 후배, 네. 서울대 법대 4년 후배일 뿐만 아니라, 네. 그 나와서 이제 변호사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네. 나중에 경제사회연구소라는, 경사연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네. 우익의 싱크탱크를 구성을 하는데 본인의 사재를 털어 넣었어요. 예. 여기 또 돈을 댄 주요 전주가 누구냐면 안대희. 아이고. 예, 우리 중수부장 출신의. 예. 여러분들 대우 프로젝트라는 이름 귀에 익으시죠? 예. 우리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프로젝트를 대우라고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 원래 대우가 안대희. 윤석열 아니야? 안대희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안대희 이 중수부장 나중에 대법관까지 되는데 이분도 정계 진출 시도하다가 뭉텅이로 전관예우 돈 이제 법인에서, 법무법인에서 돈 많이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정서상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이 또 사재를 같이 털어서 경사원연을 만들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이번 내각의 청와대, 그렇죠. 인수에 대거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씨는 후배로서 아주 채찍근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윤석열 당선자랑 친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과거 행적은 막 살아오다가 갑자기 장관을 하겠다 그래서 장관을 시켜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해명을 해야죠. 네. 해명이 저건 될 게 별로 없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냥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법 쪽의 관행일 뿐이다.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공직자가 될 사람은 자기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는지를 더욱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는 권익위원회에서 또 그 권익위원으로 활동도 하셨어요. 권익위 부위원장도 했고요. 판사 네.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만 올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합니다라고 이름만 올려놓으면 알아서 관료들끼리 서로 봐주고 하는 그 이름만 올려놓는 문화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죠. 맞습니다. 친일 청산이 필요하다고 이제 와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친일 청산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여태껏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과태료도 안 내가지고 11번이나 차량이 압류당하고.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거는 저 부위원장 하실 때 무려 6,600여 건의
음주 면허 취소자들을 되돌려놨어요. 와, 이것도 진짜 굉장히 기준을 완화시켜서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이 됐죠.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어. 뭔가 아, 뭐 이런 게 뭐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난 진짜 국민의힘을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음주운전 전력 하나 갖고 이재명 후보를 얼마나 죽일 듯이 깠습니까? 그런데 그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상태 정도가 아니었어요. 면허 정지였던 상태에서 100만 원 그 벌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면허 취소가 된 사람을 6천 명 이상을 감경해서 풀어줬어요. 네. 권익위원으로 활동할 때 이거 무슨 소원수리 받은 것도 아니고 권익위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권익위에서 봐줘야 될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음주 운전자를 갖다가 풀어주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인권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뇌물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중재를 해주거나 조정해주는 일을 하는 게 부위원장인데 그 업적의 대부분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역주행, 뺑소니 예. 이런 사람이 행안부 장관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 지금 이게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을 관리하게 되고 관련된 예, 수요 집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 뭐 거기도 관련법 개정안을 내서 소위 말하는 반대 집회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행안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좀 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참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체부 장관은 더 심해요.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해봤기 때문에 준법 정신이 잘 갖춰져 있대. 국민성이. 이게 무슨 진짜 일제시대 때 얘기입니까? 일제시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20대 때 서구 문물, 그때는 서구 문물이라고 불렀죠. 네. 그것을 수입하는 경로가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어로 되어 있는 서양 사상 철학, 경제 맞아요. 철학을 배우면서 공부했던 시절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그런 번역이라든지 학문에서 앞서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지금도 뭐 번역은 일본이 최고죠. 네. 아시아 나라들 네. 중에서는. 그래서 그때 본인이 배운 것을 고마워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네.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럼요. 일본은 정체화된 상태로 30년을 넘게 헤매고 있고 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서 네. 지금의 30대, 40대까지는 일본에게 어떤 그런 이 뭐랄까 열등감이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분들은 아직도 그 옛날의 역사에 휩싸여 있는 것이고 예. 저 말의 반대는 뭡니까? 아시아를 지배해봐서 준법 정신이 뛰어나다는 거니까 식민지 때 한국은 엉망진창이다라는 것이 그 얘기죠. 본인의 머릿속에 깔려 있는 디폴트인 거예요. 이게 엽전들은 조센징들은 법을 몰라, 법을 안 지켜 이 얘기잖아요. 법을 맞습니다. 안 지키면 니들이지. 이 박보균이라는 분도 법 진짜 안 지켰어요. 아, 이명박님. 마, 아시아를 경영해본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저, 츠키야마 야키히로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예, 두 번이나 이렇게 또 슈퍼챗을 1104원, 그 다음에 2000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성수 TV는 이명박 씨가 최초로 슈퍼챗을 쏘는 방송입니다. 야, 참. 이게 또 그 우익들이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말이야 또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강연을 하면서 계속 그거를 또 추가적으로 그 보완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세계 지배 국가는 법에 예외를 안 둔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아베 법의 예외가 아니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 뭐 일본이 이제 다시 무장을 하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들, 과거를 은폐하려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우익의 흐름이고 이게 일본 정부의 흐름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무슨 법에 예외를 안 둔다는 건지 아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베 부인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수사 제대로 안 해요. 거기도.
거기 특수부도 다 정권이랑 예. 같이 아름아름 특수부죠. 한국 특수부가 일본 백기어운 특수부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 특수부들은 친일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법에 예외를 안 둔다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베가 지금 벌써 그 우익이 아니었으면은 극우 쪽의 핵심적인 인물이 아니었으면 벌써 빵에 갔어야 되는 인물이에요. 뭐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치인들과 뇌물의 결탁 시스템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아베가 어떤 인간인지 뭐 우리 저 소장님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세금으로 자기 선거 운동해 준 사람을 불러서 축제에 예, 벚꽃놀이도 다니고. 네. 근데 그게 수사가 중간에 막혀갖고 진행이 안 됐어요. 모든 사건들에서 그런 식으로 무마가 되는 시스템이 아직도 남아 있는 나라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극복하고자 검찰과 수사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상호 견제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계 지배를 해본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제국주의 침탈을 해봤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경영을 해봤대. 세계를 경영해봤기 때문에 법에 예외를 안 둔대. 그리고 틈만 남은 예외를 자꾸만 두려고 그러는데 법이 정해지면 지키는 게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들의 차이라고.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니신 분입니다. 진심, 레알. 그리고 거기다 뒤를 이어서 일본문 수산물에 일본산 수산물에 민감한 한국인들을 비판하면서 일본 수산물에 혹시 방사능이 있을까 봐 한국 사람 안 먹잖아요. 동경에서는 돈이 없어 사시미하고 초벌을 못 먹는데. 뭐 어쩌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산 수산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얘기는 그렇게 비싸면 저기 일본에 많이 풀어서 일본 사람들 많이 드시게 하면 되겠고. 싸게 되겠네. 네. 그러니까. 무슨 동경에 돈이 없어서 못 먹으니까 일본에서 마구 그걸 쓰면 내수로 다 돌리면 사시미 초밥 가격 떨어지겠네요. 실제로 방사능, 세슘 등이 검출돼서 문제가 있었던 국민들의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고요. 네. 굳이 우리가 일본의 수산물 수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수입해서 먹거든요. 맞습니다. 일본 시장을 꼭 굳이 그렇게 열심히 개방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의 예. 불안을 자극해 가면서 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불법으로 일본 수산물을 한국 수산물로 둔갑시켜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잖아요. 자, 그 인간들 불법을 뭐 풀어줄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쓰나미가 나고 나서 핵시설이 망가져서 그 주변의 8개 현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지 못하게 했죠. 한 다음에 그 바로 옆에 현, 8개 현이 있으면 바로 옆에 현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 옆에 현에서 그 쓰나미가 나서 2013년이었는지 우리나라가 그 옆에 현에서 수입해온 어류가 2톤이었는데 예. 이 금수 조치가 거기 내려지면서 바로 옆이니까 거긴 해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1,500톤 넘게를 수입을 해오는 업자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쨌거나 일본 현지에서도 그 옆에 건 잘 안 먹거든. 그렇잖아요. 똥값이 됐죠. 이게 이거나 저거나 무슨 차이가 행정적으로만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지. 네. 바다에 무슨 예, 그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싹스로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팔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비양심적인 유통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전량 검사를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런 국민들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운영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걸 왜 검사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은 글쎄요. 뭐 본인 동경에 가서 많이 맛있는 거 드시고 후쿠시마 가시고 이러시면 되겠네. 맞아요. 예. 왜 우리한테까지 강요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마치 미개한 것인 양 말하는 것이 저는 참 예. 아 그러니까 저 삐뚤어진 엘리티시즘이 정말 역겹습니다. 저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학자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걸 발견하려고 돌아다니지는 않고 평가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직접 가가지고 그런 일본의 수산물이 뭐니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고 확인을 하고 먹고 이래야 되는데 밖에서 이렇게 평가만 하면서 비판만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세슘 검출되는 거를 눌러보고 찍어보고 그리고 오히려 국가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막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들이. 아니 무슨 저 양반은 한국시민 정신 개조론이라도 강의하고 다니는 겁니까? 예. 참. 그거예요 그거. 그런 사람이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오신답니다. 난리 났어요, 진짜. 난리 났어요.
저기 이제 관광 파트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어를 잘 살리는 일이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예. 저분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공이 없고 언론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즉 공보 파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중에 하나인데 아주 제발 사람들이 자기 모르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 시절의 칼럼들을 보면 곳곳에서 친일적인 역사관, 일본에 대한 찬양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본 때문에 막 걱정을 해요. 눈물을 흘려요. 칼럼 보세요. 일본은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때문에 재해에 대응하는 일본인의 방식은 새롭고 강렬하게 다가온다. 거대한 재앙을 흡수 극복하는 일본의 문화는 특별하다. 위기에 무력하지 않으면서 침착하다. 일본인 찬양이에요. 칼럼이. 향사님 감사합니다. 고함과 호들갑에 익숙한 한국인. 남탓하기와 떼법에 싸구려 사회 풍토가 득세하고 있는 한국인. 이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자 정도 돼서 저 자리까지 올라가면 고함 쓰고 떼쓸 필요가 없었겠죠. 인생 모든 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잘 풀렸을 겁니다. 당연하죠. 어디 경찰서에 전화해서 아유 뭐 딱지가 이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라고만 물어봐도 문제가 다 해결됐을 것이고 예. 집 앞에 건널목이 없어서 불편하면 경찰서장에게 전화했을 것이고 맞아요. 그런 인생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악다구니 쓰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죠. 지금 전장 의원이 지하철에 사는 시위도 마찬가지로 예. 아니 그거 국회 가서 국회의원 만나서 대화로 얘기하면 대화로 하면 되지 문명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만나 협조 구하면 되는 건데 예. 왜 저 대모들 하고 저러나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기서 저렇게 기어다닐까 뭐 이런 식이지 혐오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가진 것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사람들의 절규를 저런 식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아니 기자는 할 수 있지만 공직자로서는 이제 공기라고 사회의 공기라고 하는 언론인으로서도 부적절한데 아 이제 이러다 국가 관료까지 맡겠다 참 씁쓸합니다. 그러면서 일왕이 생일 축하 연회 초대를 했더니 그걸 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취재하러 갔대요. 여기 취재하러 갈 게 뭐가 있나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신 자리. 그러면 그 다음 날 뭐라고 보도했다라고 자료가 있어야 돼요. 예, 자료를 내야죠. 예, 그 자료를 내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그 취재할 때 보면은 그 기자들이 일지 비슷하게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소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보도거리가 되는지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면 데스크에서 보고 써 그걸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도 남아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아니 그 거꾸로 앞까지 했던 칼럼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네. 일본의 고급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본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왕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라고 솔직하게 왜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본인의 세계관 안에서는 아무런 위화감이 없는 행동인데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 그런데 이거 내각이 이따위다 보니까 있잖아요. 어떤 충격적인 보도가 이걸 충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보세요. 윤석열 취임식에 경산군 취임식에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이끌고 있는 모임의 회장이 참석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저기 이제 금광에서 금이 많이 나온 것의 역사를 가지고 저 사도광산을 등록하고 싶어 하는데 예. 사도광산도 이제 군함도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강제징용의 역사와 한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예. 근데 뭐 저 7세기부터니까 한 1500년 넘게 사용하던 1400년 넘게 예. 사용하던 금광에서 중간에 착취가 들어가고 나머지 또 본인들 말대로 금의 시대를 꽃피우는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겠죠. 지네들은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부인하는 건 아니고 딱 한 번이라도 착취를 했다면 이거 유네스코 등재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그 역사 문화유산을 등록할 때 명과 암을 함께 기록하거든요. 네. 7세기부터 금을 캐고 또한 것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에도 시대 금을 뭐 해서 공급을 했고 그걸로 이제 금본위 시장 만들 때 이제 일본이 또 이 유럽 사회에 맞서는 데서 중요한 금의 공급처이기도 했는데 한편 제일 조선인들을
제1조선이 아니죠. 예, 그건 나중에 제1조선이 된 거군요. 예. 조선을 침탈해서 강제 노역을 해서 뭐 몇 명이 죽고 이렇게 되는 등 어두운 역사도 있다. 이게 함께 기록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들 다 등재를 하고요. 그런데 근데 그렇게 기록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빼고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 그럼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외교부는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되는 자가 저렇게 덜컥 불러다가 앉혀서 얘기를 하고 나면 외교부에서 저거 항의 세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윤석열 당선자의 심기를 거스리는 건 아닐까? 걱정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세상에 이런 그러니까 반 국가적인 그런 인사들이에요. 사실 한국이라고 하는 그 우리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재건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3.1운동의 뿌리를 두고 재건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일제와 싸우던 우리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법통에 의하면 이 사도광산을 운영을 하고 우리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양산해낸 그런 작자들은 적입니다. 적 사실은. 그럼요. 역사가 기록한 적이에요. 이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배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걸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그 회장이 취임식에 온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취임식에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유승민, 이재명 이런 사람은 초대를 안 해요. 이재명 상고문은 초대한 무례한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안 가. 나도 안 가. 네. 근데 유승민까지 배제를 하잖아요. 그거 자기까지 보내서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래 놓고서 이런 작자들은 받아서 박근혜 씨한테는 친필 그렇죠. 친서도 전달했던데. 맞아요. 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전체가 그냥 친일 내각이다. 무슨 조선 총독부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또 한일 정책협력단 가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한 행보들을 갖다 계속 하더라고요. 아, 저분은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하는 것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반성은 고사하고 개전의 정조차 없지 않습니까? 예. 교과서의 내용을 오히려 지금 더 개학하고 있고. 예. 그럼 그런 데 대해서 좀 따끔하게 일침을 놓으면서 관계를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유화책을 펼치는 게 답일지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